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 타이맥스, 카시오 뭐 이런 디지털 시계 리뷰가 많이 밀렸습니다. 영상 대기 중인 시계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간편 리뷰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초고속 간편 리뷰 시간에는 요즘 시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촌스럽고 저렴해 보여서 오히려 저에게 호감으로 다가온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입니다. 바로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타이맥스 익스페디션 이기는 한데 딱히 모델명이 없네요. 코드명은 T47852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자인을 논하기 전에 이 사이즈는 뭡니까 이거? 너무 작죠? 분명히 주문할 때 유니섹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남녀 공용인가요? 완전 여성용 아니면 어린이용이죠. 사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주문을 한건 아니라서 제가 주문한 아마존을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미드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미드면 뭐 스몰도 있는 건가? 암튼 아예 못찰 정도는 아닙니다. 뭐 나름 스펙이 34mm 케이스라서 조금 큰 여성용 시계를 차는 느낌인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제가 차니까 이 빈티지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빈해 보입니다. 아무튼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이 시계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풀 사이즈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모델 코드는 T48061. 전부 똑같고 사이즈만 다릅니다. 이제 좀 그럴싸하죠. 이게 요즘 판매하는 시계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엄청 촌스러운 첫인상인데, 충격적인 건 제가 요즘 데일리로 찬다는 거죠. 한눈에 봐도 완전 저렴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아크릴 글래스, 이 정체 모를 나일론 줄에 찍찍이까지. 너무 좋네요. 저는 아마존에서 3만원대 구입을 했는데, 국내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모델 코드를 치시면 55,000원까지는 직구가로 팔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빠르게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39mm, 두께 10.5mm, 이 짧은 럭트럭은 전반적으로 아담한 인상을 줍니다. 딱 봐도 저렴해 보이는 이 나일론 소재의 스트랩은 훅앤 룹이라고 부르던데, 뭐 벨크로 처리해 시계 자체가 엄청 가벼워서 착용감은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오염이 예상된다는 거. 중간중간에 오버로크? 이거 되어 있는 패치도 상당히 90년대 느낌이 좀 납니다. 요즘 이런 거참 보기 힘든데. 이 시계의 매력은 딱두 개인데, 한 개는 어차피 예상하실 것 같고, 또 다른 한 개가 바로 다이얼 색감입니다. 이게 정면으로는 잘안 보이고, 살짝 옆에서 빛을 봐주면 선명한 녹색 빛이 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치 우리 어린 시절 문방구에 가면 있는 그 홀로그램 스티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좀 변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암튼 좀 앤틱한 효과 방식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나름 이쁘네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시계의 매력은 역시 타이맥스 인디글로. 영롱하죠.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사이즈 작은 모델이 좀더 선명하고 밝은 게 특징입니다. 기능은 별거 없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 43.5세 도그워치 구독자분들이 설마 기능 때문에 이 시계를 찾지는 않을 것 같네요. 총평입니다. 일단 55,000원을 주고 사기에는 비싼 것 같고요. 재미로 3만원대에 사서 뭐 줄지를 좀 바꿔본다거나 기본적으로 패션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빈티지한 아이템 활용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쟁 모델은 돌핀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